예, 도원각하. 대원군에게도 전하시오. 예, 도원각하. 국왕 전하께 인사를 가기 전에 미리 대원군을 뵈러 갈 테니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대원군은 영웅 호골이라고 내 들었소이다. 약속이 틀리지 않소. 천군이 입경하자마자 대원군부터 거세지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소. 천천히 하십시다. 천천히 하자니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 만만대가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 글쎄, 염려하지 마시래도요. 천국의 광동 수사 제독인 오장경과 통영 수사 제독인 정여창이 3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도성으로 들어왔다. 전날의 마건충과는 달리 삼엄하기 그지없는 천군의 행군이 시작되자 비로소 공포가 도성의 안팎으로 퍼져나갔다. 어제 천군이 조선의 도성으로 진주했어. 조선의 3일간의 기한을 준 것은 우리의 실수로 살해되고 재물포에 상륙한 즉시 입경하여 기선을 제압하지 못한 것은 천군이 남양만으로 향한다는 것을 몰랐던 정보 부재의 탓으로 사려가 돼. 지금으로선 조선 정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거절한 데 대한 응징 방법이 없음. 본국의 지시를 바람. 출신 천국이 우리 일본과 동시에 조선에 상륙한 것은 우리가 조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호를 해독한 것으로 사려됨. 따라서 우리의 암호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됨. 하나부사 공상카! 무슨 일인가? 천국 사신 마건충 도원이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도원이? 조선을 향해 출병한 것은 극비 사항이었다. 그런데 천국군이 먼저 입경을 해서 기선을 제압했으니 일본으로서는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하나 부사 공사가 일본 외무경인 이노우에게 타전한 내용처럼 일본군이 주고받은 무전의 암호를 천국은 오래전부터 해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조선과 분쟁을 벌일 의사는 추워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군란으로 입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약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은 천국의 속방입니다. 조선을 대신해서 조선 군민이 범한 무례를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천국이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흘간의 최후 통첩은 너무 촉박한 거 아닙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정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뭐 다시 교섭을 재개할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내가 주선을 해보겠소이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 명료합니다. 화재로 전사된 공사관의 복구와 군란으로 목숨을 잃은 일본 거류민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선에 일본군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것은 심하지 않습니까? 무능한 조선 정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 거류민의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부사 공사, 천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조선과 일본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중국은 천국의 속방인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중국과 일전을 각오하기 전에는 조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병력으로는 중국을 제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지시를 바랍니다.